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토큰포스트 인터뷰에서는 게임을 위한 결제 플랫폼인 플레이코인의 대표 김호광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플레이코인의 데니스입니다. 네, 그 플레이코인이 예. 게임을 위한 결제 플랫폼인데 간단하게 어떤 펑션, 어떤 기능을 사용자들이 느낄 수 있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해 줄수 있으실까요? 아, 첫 번째로는 플레이코인은 게임이랑 결제 플랫폼이라는데 너무 어렵죠? 페이팔을 한번 생각해 보시거나 카카오톡 간편결제 이런 것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기존의 핀테크 결제가 블록체인과 결합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중에서 게임을 위한 산업에 더 적합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플레이코인을 제가 조사하던 중에 가장 눈에 띄었던 점이 퀀텀 기반 DApp이라는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퀀텀의 블록체인 기술력 및 입지, 뭐 코인 가격 등은 한국에서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플레이코인에서 퀀텀의 어떤 부분을 보고 이 체인을 기반하여 디자인하게 되셨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거보다는 백그라운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은 구글이 있었는데 구글을 쫓아내고 바이두가 나왔습니다. 유튜브가 있는데 중국에서는 유튜브가 안 되고 유쿠라는 게 나옵니다. SNS도 트위터를 빼고 웨이보가 나옵니다. 그럼 중국의 블록체인 시장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될까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기반이 아니라 중국의 블록체인 기반으로 갈 거라는 게제 예상입니다. 지금까지 2000년 초반부터 사업을 하고 일을 하면서 느낀 결론은 메이드 인 차이나 스탠다드가 트렌드입니다. 거기서 살펴보다 보니까 중국의 많은 메인넷 업체들을 검색을 했습니다. 기술적으로 장단점 분석하다 보니까 퀀텀의 기술이 좀 재밌었어요. 상당히 재밌는 점이 있어서 이더리움의 장점과 그 다음에 비트코인의 장점을 둘이 하이브리드 형태로 섞은 거죠. 한마디로 뭐 울버린 같은 존재? 이런 존재가 네. 나타난 겁니다. 그렇다면 퀀텀을 기반하여 제작한 D앱으로서 예. 사용자들이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는 장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사용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장점, 사용자들이 무언가 피부로 느껴서 장점을 얻는다? 이런 것보다는 정확하게 이더리움의 그 비트코인의 결제 지연이 하루에 한 20만 건 됩니다. 그러나 퀀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결제 지연이 굉장히 적어요. 노드도 풍부하고 그런 비트코인의 단점을 보강한 기능이기 때문에 그 결제 지연이나 승인 지연 이런 부분이 적다는 점이 장점이고 그 다음에 이더리움의 솔리디티 같은 그 스마트 컨트랙트 기술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전송 기술을 갖고 그 위에 새로운 D앱을 만들기 편하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 플레이코인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기능 중 하나가 사용자가 게임을 하던 도중에 해킹에 피해를 입으면은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그걸 이제 되돌린다라는 예.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게임을 한번 RPG를 한번 운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루에 데이터가 뭐 아이템 데이터가 뭐 천만 건, 이천만 건이 아니라 수억 건이었습니다. 그럼 해킹당한 아이템이 무엇인지 확인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블록체인은 모두 같은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위변조된 데이터, 해킹을 한 데이터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확장된 기능이죠. 그래서 특정 블록과 특정 거래를 무효화시키는 기능들을 추가한 것입니다. 이 기능 자체가 약간 블록체인의 핵심인 탈중앙에서 약간 벗어났죠. 네. 제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저도 이제 한때 RPG 게임을 되게 좋아했었고, 그렇죠. 해킹에 피해를 입은 적도 있는데, 그때 이제 뭐 신고라는 뭐 시스템을 이용하면은 그 다음날 바로 아이템을 돌려주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결국에 아이템을 되돌리는 주체는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게임 회사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중앙화된 서버 운영이 비용적으로, 속도적으로 사용자들에게 조금 더 효율적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만은 게임 아이템에 DB가 완전히 해킹당한 경우도 있어요. 되돌려주지 않고 그냥 끝난 경우가 있거나, 이거는 뭐 처리가 안된 경우가 있습니다. 한번 해킹당하면 콜센터 불러야잖아요. 그 다음에 아이템 복구 과정이 뭐몇 개월 걸린 경우가 있고, 그냥 현금 보상 일부 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굉장히 난감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작은 게임 회사일수록 이런 QA 절차가 굉장히 완성이 안돼 있기 때문에 더더욱 힘듭니다. 대형 업체는 편하겠지만, 작은 업체는 이런 빅데이터에서 정확한 해킹 아이템이 누구 것인지 소유권을 밝혀내는데 힘들죠. 그러니까 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면 좀더 편하고 빠르게 되돌려줄 수 있다는 거죠. 이전에 그 넴에서 개발한 젬코인이 예. 이제 다른
제3자에게 코인이 이제 의도치 않게 넘어갔을 경우에 해킹의 피해로 넘어갔을 경우에 마킹을 해서 네. 그 코인을 사용하지 못하게 혹은 그 계정에서 받은 기능 같은 거는 제한하는 이제 기능을 소개했었는데 예. 그 부분을 플레이코인에서도 어떻게 해킹과 도입해가지고 해킹을 되돌리는 그런 방법으로 고안하신 건가요? 아 저희는 백그라운드에 FDS라 해서 금융에서 사용되는 네. 그 프라우드 디텍팅 시스템이 좀 포함되고 있습니다. 네. 특정 어드레스나 특정 해킹 상황이 도래하면은 이상적인 시그널이 존재합니다. 노이즈 중에서도 시그널이 존재해요. 네. 그런 시그널을 통해서 해킹 징후가 있는 것을 먼저 탐지를 하고 네. 그 다음에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사용하고요. 스마트 컨트랙트 내에서 이걸 되돌리는 기능들을 포함한 겁니다. 그 램이나 이런 것보다는 좀 더 범용적이고 네. 좀 더 심플하고 투명한 그 의사결정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결제 수수료에 대해서 이제 플레이코인 어플리케이션을 설명하실 때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하시는데 한국에서 제가 모바일 게임을 다운받아서 결제를 할 땐 큰 어려움을 못 느껴봤어요. 그런데 플레이코인 플랫폼을 이용할 경우에 사용자가 직접 느낄 수 있는 장점, 비용이라든지 속도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장점이 따로 있나요? 첫 번째로 결제는 뭐 구글이나 애플이나 완벽하게 통합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저항감 없는 결제를 하기 위해서 결제의 단계를 줄였습니다. 맞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근데 뭐냐면 현지를 유도하는 시스템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결제 수수료가 30%고 동남아에서 결제 프리페이드 카드 수수료가 40에서 60% 많게는 80%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전은 5,000원, 유저당 5,000원씩 갖고 가면 됐던 건데 지금은 네. 50만원씩 들고 와야 수익이 나는 겁니다. 네, 네, 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고과금 정책의 시스템이 게임 안에 녹아들어갑니다. 그냥 무과금으로 게임을 하려고 하면 도저히 어느 순간은 게임 못해요. 30분, 1시간 정도 있으면. 네. 결제를 유도하니까 사람들이 그 게임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들은 그러면 문화상품권을 하던 네. 엄마한테 돈을 달라고 하던 어떤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거 결제를 유도하는데 네. 부모님들에게 삥을 뜯는 겁니다. 속된 말로. 그런 시스템이 지금 들어갔고 지금 사실 가차라고 해서 뽑기 시스템은 사실 게임이 아니라 도박입니다. 네네. 도박적인 시스템이 들어갔다는 건데 이거는 윤리적으로 게임 회사들이 만들고 싶어서 만든 게 아니라 구글과 애플이 그리고 페이먼트 회사가 이런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존을 해서 만든 겁니다. 불합리하고 게임이 더 이상 아니라는 거죠. 네네네. 플레이코인의 얼라이언스라는 예. 그 부분이 굉장히 저도 또한 인상 깊었는데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 대규모 게임 회사들이 만든 게임이 UI적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그래픽 면이라든지 조금 더 예쁘고 깔끔하고 빠르고 그렇다고 느낄 수 있는데 플레이코인 얼라이언스의 의도 자체가 인디게임 개발사를 키워서 더 사람들에게 많이 알리자 이런 의도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인디게임 개발사가 대규모 기업들이 만든 정교한 게임을 뛰어넘을 것이라는 보장이 있으신가요? 파레토의 법칙이 있습니다. 네. 20%가 80% 매출을 만든다. 네. 정확합니다. 경제적으로 수백억이 들어간 게임은 당연히 돈을 거의 실패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공의 가능성까지 1%까지 다 녹여넣어서 시스템에 넣었습니다. 네네. 작은 인디게임은 간단하게 얘기해 볼까요? 테트리스는 몇 명을 만들었을까요? 한 5명 정도? 3명이서 만들었습니다. 알렉세이 파즈노프가 만들었을 때 네. 그 테트리스는 엄청난 돈을 벌어줬습니다. 전 세계에서. 네. 굉장히 간단한 게임이죠. 앵그리버도 굉장히 간단한 게임입니다. 네네. 아이디어가 있으면 재미는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네네. 그건 뭐냐면은 아웃라이어고 그 다음에 특이점입니다. 네네. 우리는 특이점을 집중해야 되고 소수가 개발할 수 있는 재밌는 게임, 재미에 주력해야 합니다. 그래픽이 좋은 게임 너무 많습니다. 네네. 그러면 뭐 엑스박스를 가시던 어느 네네. 것이든 다 선택지가 많습니다. 그런데는 자본의 게임입니다. 거기에서 네네. 우리가 하기에는 저희 ICO 금액도 작기 때문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하지 않고요. 작은 게임들이 갑자기 뭐냐면 대박을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대박은 수백 배, 수천 배입니다. 네네. 그걸 같이 가고 그걸 성공의 가능성을 열어주고자 하고요. 좋은 게임 IP를 이렇게 제공해서 무료로 제공합니다. 100만 달러까지는 매출. 네네. 그럼 성공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제가 만들었던 게임 중에서 말도 안 되는 게임인데 유명한 만화 IP가 있었습니다. 네네. 동접이 10만 명이었습니다. 네네. 게임은 재미가 없었어요. 네네. 그 IP의 힘 때문에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는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네네. 좋은 IP라면 그것을 엑셀레이팅 할 수 있어요.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 게임 회사들한테 그걸 제공하면서 콜라보레이션 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요. 플레이코인은 소셜 마인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참여자들이 직접 활동을 통해서 코인을 얻을 수 있도록 구상을 하셨는데
토큰 경제상 강력한 SNS의 힘을 가진 유저들이 게임의 완성도나 재미를 떠나서 마이닝만을 위해 혹은 객관적인 정보보다는 플레이코인을 채굴하기 위해 보상을 많이 주는 게임을 광고하거나 뭐 그런 기능, 마이닝 기능 자체가 좀 오용되거나 남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이 있으신가요? 해킹을 하는 거는 평생 막을 수는 없는데 네. 일종의 소셜적인 해킹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FDS를 이용하고요. 네. 인공지능을 좀 이용해서 네. 인공지능 얘기하면 많은 신뢰도가 많더라도 저희는 정말 AI팀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비정상적으로 트래픽이 높아지거나 그 다음에 유입이 높아지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은 늦춥니다. 네. 이걸 검증하는 체계가 실제적으로 이게 바이럴이 제대로 됐는지 게임 생태계에 정확하게 도움이 됐는지에 대해서 평가하는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렇게 체리피킹하는 경우를 네. 막는 기능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완벽하지 않아요. 구글도 구글 애드센스 클릭의 40% 이상이 네네. 해킹 툴에 의한 사기 클릭입니다. 네네. 그러면 완벽하게 막지 못하지만 저희는 최소한 윤리적으로 일을 하는 정도, 윤리적으로 노력하고 도네이션하고 하는 정도까지 가능하게 이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게임사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자신의 게임을 더 알리고 싶고 네. 다른 많은 유저들이 봤으면 좋겠는데 네. 더 많은 투자할 경우에 더 많이 광고에 노출될 수 있는 여지가 있나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인플루언서들, 왕옹이라고 하죠. 그런 네. 인플루언서들을 촘촘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핏이 맞는 인플루언서를 좀 더 부스팅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정말 좋은 게임이다 그러면 돈의 문제가 아니라 그 게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 넥스트를 만들기 위해서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더 저희가 투자할 생각이 있고 네. 노력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게임, 유저들이 바이럴이 좋은 게임은 저희는 자동으로 부스팅을 해드립니다. 네네.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고요. 이쯤에서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토큰포스트 인터뷰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